여기 사랑꾼 남편이 삽니다. 아유 진짜 이거는 초등학생이나 하는 거야. 초등학생들. 아 그러니까 이걸 다이아몬드나 유치원생들. 외모는 상남자. 하지만 섬세하게 이를 데 없는 아내 바라기랍니다. 2층 다락방도 아내와 쉬고 싶어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이런 숲을 보고 막 숲이 옷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 속에 작은 농촌이 있습니다. 부부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다 쓰러져가는 필가를 하나하나 고치며 산 지 20년. 남편 하섭 씨, 아침부터 뭐가 그리 바쁜가 했는데 식전부터 달고나 삼매경, 도구까지 제대로 갖추고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 영희 씨는 꽃 한 송이 피우는 중. 손놀림만 보아서는 장인이 따로 없습니다. 달달한 냄새가 아내 코끝에 닿았던 걸까요? 딱 저기 토끼 장사 아저씨 같은데? 아 진짜. 이거는 자네만을 위한 장사야. 남편 입담에 넘어갔네요. 한 번만 더. 오! 성공! 오! 달고나 앞에선 그야말로 부창부수. 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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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 자. 내 별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별, 별이 되었어도 사랑한다고. 그럼 내가 하나 더 줄게. 아유, 잠시만. 뭐 줄 건데? 아유, 내가 오늘 이거 완성했는데, 자, 이거 줄게. 뭔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 누구 말대로 한땀한땀 내가 숲까지 나가지고. 근데, 아, 이것도 내 눈에는 잘 된 걸로. 남편을 위한 꽃이었네요. 고마워요. IMF 외환위기 때 부부는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는 군포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터를 잡았지요. 얼마 전엔 2층도 마련했습니다. 남편의 야심작이라네요. 와, 선생님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이게 지붕을 빗세지 않게 막다 보니까 다락방 형식으로 돼가지고 이 다락도 공간이 아까우니까 여기다 갤러리 비슷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은 거 뭐 딸내미 그림 그린 거 저 그림 그린 거 골동품 같은 거. 중학교 미술 선생님인 하섭 씨. 20년째 집을 고치다 보니 목수가 다 됐답니다. 뭐 안 맞고 그냥 발로 해서 바람이 통하게 하면서 등도 기대고 그럼 더울 때 이렇게 누워서 보면서. 아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 온 건 순전히 자연 때문.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잠깐만 올라오시오. 잠깐 커피 한 잔. 이 다락방은 시골 살림 키워내느라 늘 종종거리던 아내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었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이런 숲을 보고 막 숲이 옷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숲에 살았을 때는 시멘트만 봤을 거 아니야. 가까이 봤을 때 다 아파트 단지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는 좀 아이들도 계속 보고 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날 오후 양공장에 왔습니다. 부부의 새로운 일터죠. 가져가면 되죠. 무슨 농사를 지으면 재밌을까 고민하다 일을 벌였는데 아직은 전문가에게 손을 맡기는 구경꾼 수준. 오늘은 아카시아 꿀을 처음 따는 날. 이쪽 벽에 보면 하얗게 실처럼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꿀이에요. 이 정도면 희망이 보이지요.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쭉 지금 진행을 한 10분 정도의 동아리가 모여서
지금 이게 작업을 계속 하고 계세요. 아내는 하나라도 더 배우려 하는데 남편은 또 딴짓하는 중. 딸기 수확하고 있어. 이건 또 언제 봐둔 걸까요? 자, 이거 하나 먹어봐. 어? 먹어봐, 맛있어. 사랑꾼 남편 덕에 오늘도 달달합니다. 잠시 쉬었을까요? 하섭 씨가 부지런히 몸을 놀립니다. 한여름에 아궁이라뇨. 귀찮을 법도 한데 가마솥을 고집하는 부부. 조금 불편한 게 여기 사는 맛이랍니다. 그런데 압력 가마솥. 저 압력 좀 눌러주면 좀 낫지 않을까. 버려진 항아리가 환골탈태했네요. 뭐해? 남편이 좋아하는 겉절이를 무칠 참이랍니다. 자네가 뭐 만들 뭐 하지 뭐든 간에 맛있어. 그런데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눈치 한 번 쓱 보더니 대뜸 꽃을 꺾습니다. 지금 혹시 꽃반지 만드시나요? 마무리까지 꼼꼼합니다. 어이, 잠깐 일로 와봐. 바쁜데 불러냈으니 슬쩍 심기 불편해진 아내. 아유, 진짜. 이 사랑꾼 남편을 어찌할까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나 하는 거야, 초등학생들. 아, 그러니까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유치원생들.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지. 뭐, 뭐. 진짜 팔찌를 사줘야지, 세상에. 아니, 이게 뭐야. 아내의 타박도 좋답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자존심이고 뭐 없이 그냥 네. 대화를 나눌 수만 있어도 네. 그게 뭐 최고 행복이죠. 나와 다른 당신,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여기 살며 배운 지혜랍니다. 다툼은 오래 끌지 않고 적정선에서 끝낼 것. 그래야 이 시골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답니다. 낯선 땅이었던 이곳이 부부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자연이 주는 여유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적응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구나. 그래서 좋구나. 이렇게. 엉뚱한 남편 만나서 하여튼 재미는 있잖아. 재미있죠. 나도 인정하지. 소꿉놀이 하듯 재미있게. 여기 사는 즐거움입니다.